라고 네가 먹고 살겠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 네가 가져간다. 그럼 이 회사가 크면 얼마 크겠어? 개인 회사 되는데. 그럼 우리 꿈을 여기다 심을 수 없어.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단 이제 얘들이 뺍시다. 네. 사장 뺍시다. 네. 그러자. 네. 근데 얘가 사장님 중소기업처럼 나가 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 끝에 있던 저희 선배가 이제 같이 일했던 선배 한 분 노동조합을 만들자.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노조를 만들었어요. 아이고. 근데 제가 이제 거의 임원급이었기 때문에 노조 임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제가 애들이 저를 또 밀어서 제가 이제 노조위원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조위원장 자격 갖고 이제 문제가 걸린 거예요. 노조위원장 자격이 그렇죠. 노조가 해체되거든요. 예. 아, 바로 저희 사무실 옆에가 서울지방노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가 뭐, 그 아파트에 뭐 노동부에 뭐 누가 간부가 산다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그분이 이제 나를 보자고 그러더라고. 당신 자격, 당신이다. 노조 해체해야 된다. 예. 제가 거기서 그때 한 시간 반 시간 집중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분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한 두 시간을 했어요. 한 시간 더 해서 세 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저희 사람을 들어줬어. 오. 제 이야기 듣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한 사람 걸리는 게 아니고 당신은 여기에 30명, 40명 보지만 거기에 딸린 직원은 100명이 넘는다. 100명을 그냥 길거리 앉힐래. 네. 우리는 못한다. 우리 길 나가 앉아야 된다.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때 노조 인정을 해주시 사측에서는 굉장히 네 멘붕이 왔죠. 변호사를 넣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분명히 깨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변호사가 얼바이스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파업을 했어요. 47일 동안 길거리에서 이야. 깔아놓고 네. 네. 파업을 들어갔고 회사가 다 깨졌죠. 이것저것 한 90일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때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지금 아팠다는 기억이 네. 그때가 이겁니까? 네. 제가 감추고 싶은 과거와 거의 아픔이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면 나 혼자 힘든 것은 아예 버텨내겠더라고요. 어떤 짐을 지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갈 생각 그 이 짐이 가야 된다는 생각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참 아픈 게, 왜냐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노동운동을 와보니까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예, 이거에 예. 가시거리를 만들어서 아침, 저녁 프로그램 잘 돌리는 거, 이러는데, 이게 황폐해지기 시작하는데, 이해돼요. 나중에 또 그것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건 누군가가, 이게 재물이 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막 시작할 때, 제가 후배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아마 이 일이 마무리된 때는 제사가 필요하다. 제사가 필요한데, 재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재물이 있어야 아마 화합이 될 거다. 근데 그게 나일 거다. 너희들한테, 그때는 너희들을 내가, 그건 내 자리니까, 하지 말아 할 때 후배들이 막 말도 형. 그렇게 안 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 우리도 다 같이 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사실은 제가 세 번 해고 당하고, 세 번 복직하고 과정 가운데, 등을 다 돌렸죠. 등을 다 돌리고, 그건 제자리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파업을 하면서, 월요일 나갔다가 저녁에 이제 들어오면, 토요일 날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 수염이 이렇게 길어 있어요. 아파트를 들어가기 쪽팔려가지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늦지막하게 해서 술 한잔하고 들어가면서, 아파트 지하차고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더 미치겠는 게, 머릿속에, 그 다음 작전들이 막 돌아가는 거야. 이제, 공장창 돌아가서 이게 멈추질 않아, 이제. 막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강을 이제 뛰는 거, 집사람 엄마 죽겠어. 한강을 뛰자. 한강, 집사람 놔두고 한강 걸어오라고 해서 뛰고. 한 4km 정도 뛰고 숨이 퍽퍽 거리면 그때 이게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고, 또 그러고 또 가고, 내가 언젠가는 또 재물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막 이것 때문에, 그거
그럴 때가 아마 제 인생에 가장, 아마 제가 그때, 아, 여기서 손을 놔야겠다, 일어나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도, 암이 자란다. 내가 죽겠다. 이러다가 죽음이 오고 있구나. 아, 이것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제가 사장한테 가겠다. 놔주라. 대신 명예롭게 나가게 해달라. 복직을 시켜달라.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 이제 당신이 싫어서 나간 거니까, 나기를 막지는 마라, 경제사를 하든 어디를 가든. 그리고 제가 이제 화합을 마무리했죠. 그 과정을 사모님이 다 보셨겠네요. 아휴, 집사람이 눈물로 살았습니다. 아휴. 살았고. 많이 잘해주셔야 되겠다. 네. 아프겠어요. 그때 아이들은 몇 살이었어요? 아, 그때 이제 초등학교, 그때 이제 통째는 안 났을 때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2002년 도 월드컵 할 때 우리는 비 맞으면서 통학했어. 그 녀석도 참 사망이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올라 또 예, 올라오시는 사실 경쟁사가 취업을 좀 했지만 기분은 별로 안 좋았어요. 거기서도 이 옛날 과거 전력이 있으니까. 근데 취업은 또 되셨네. 아, 취업을. 왜, 뭔 속에서 그랬습니까? 뭐, 그것보다, 제가 이제 이 회사가 원래는, 저 싫어했어요. 저는 취업을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 더더군다나 노조 위원장 이건 불가능인데. 네. 왜냐면, 근데 이분이 저희를 끊어낼 수 밖에 없었던 게, 일본 회사가 두 개 회사가 있었는데, 하나로 우리 파업 중에 합병이 됐어요. 아하. 저희가 맡던 그 회사가 있었고, 한국에 다른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합병되는 과정 가운데 한국에도 이제 총파이 두 개니까 합병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 저희한테 이제 저희 대리점 사장이 사실은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너 여기 가서 일을 잃어버리면 어쨌겠냐. 저희가 좀 아까웠고 저희를 좋아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거간 노릇을 한 거죠 중간에. 그분들은 계륵이네요. 뱉고 있기는 힘들고, 뭐, 이런. 아, 예. 아깝기는 하고. 예. 이 회사 와보니까 회사는 엉망이죠. 아. 예, 뭐, 회사는 되게 어려워져 있더라고요. 아. 기존에 맡았던 하신 분들도 힘들어 있고. 근데 저희가 갈 때 이제 또 경쟁사에서 또 임원분 한 번 모셔와 있는 상태고. 제가 나갈 때 또 후배들이 따라 나오고 있다는 애들이 한 5명 있어서. 아하. 다행히 이제 또 저는 혼자 가는 건 아니었고. 근데 사장 입장에서 그 애들은 취하고 싶은데 나를 데리고 가기도 어렵고. 아하. 그럼 몇 달 동안 저는 월급을 안 받고 그냥 지하에 있었어요. 이야. 그때 그래서 취업을 재취업을 했지만 마음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별로. 네. 그러나 뭐 특별히 물려받은 거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게 상황이잖아요. 마누라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참아야 됐죠. 옛날 같은 자존상에서 못할 일이지만 이제는 바꾸자. 그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취업을 했지만 이렇게 썩 다른 데는 갈 데는 없고 이미 아 노동부에서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 호랑이 당신은 이제 노조위원장 하는 순간에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형국이다.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 타고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래? 이익이라도 챙겨라. 쇼당 막아줘. 좋은 거라 챙겨 나와라. 몇 번 보냈어요. 그건 못하겠다. 그런 대상도 안 되고 살아. 우리 글쎄요, 제가 남성 우위 사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가장으로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 자신만 같아서는, 아이고, 이래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뭐 저희 부모들 다 그러고 오셨는데, 뭐처럼.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여기,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텐데, 회사님을 접해서 몇 년 하고 독립하고, 제가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 딸을 낳았어요. 아, 이게 지금 제일 높아요. 네, 제일 높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합격이나 회사 입사할 때나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의 느낌은 훨씬 좀 더 높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해서 그 회사도 나중에 나오게 됐었거든요. 네, 네, 아까 네. 재채반 회사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사장이 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요. 예. 왜냐면 이제 저희가 옛날에 있던 회사를 흡수했어요. 아. 흡수해서 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저 노조현장에 있으면 투자를 안 한다. 예.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제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말을. 불안하셨겠죠. 후배들은 이제 그렇죠. 다 와있고 그러니까 예. 또 다른 안 되니까. 이해는 되네. 예. 그래서 그러고 이제 독립해서 개인 사업한다고 이제 몸도 하나 갖고 나왔죠. 아하. 나왔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 제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나 덜고 생긴 거예요. 어허. 지금 이제 딸 여식입니다만. 그게 돈이 되었나 보네. 그 녀석이, 아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딱 처음에 듣는 순간에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왜 더 먹고 살게 해달라 할때 입을 하나 더 붙여줘. 어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허. 그러더니 또 순간 톡 드는 게, 옛날 어른들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복도에. 예. 저기, 뭐, 지 먹을 건 지가 갖고 태운다. 예. 이 말이 벌떡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뭐야?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 뭐 주겠다는 사인이네, 돈 주겠다는 거. 야. 뭐 이거 아니냐. 나름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람들 이제 불안해. 아주 경제적으로도 영역치 않은데. 그래서, 맞아. 아. 남이 좋겠다. 예. 우리 뭐, 낙태랑은 저희 사진이 없었으니까. 예. 저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는데 생겼어요. 그래요. 예, 아이가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나중에 산부인과 의사 들어오니까 아내가 자궁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주머니가 없어요. 거의 예, 주머니가 안 된 주머니인데 근데 아이가 생겼더라고요. 기적이네. 예. 그래서 저희는 늘 이 녀석 보면 모를 거야. 이거 보고 먹을 거 주실 거야. 네, 이런데요. 사인도 이제 신경이 생각한 거죠. 그러면 니네임이 먹을 것입니다. 아, 먹을 것. 네. 그렇게. 복덩이. 예. 네. 복덩이라고 해요. 잘 늦둥이라고 그러는데. 아, 우리 복덩이. 예.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늘 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참. 이 녀석을 지금도 참 좋아요. 제 생각은. 언어대로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가 떨어지셨군요. 네. 선생님을 기하에 너무 참 재밌게 들었어요. 네. 이때가 대학교 때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대학교. 네. 상당히 이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네. 혹시 기억나는 친구라도 있으세요? 대학교 있을 때요? 학교는 그 순간에, 아, 이렇게 옛날에 우리 이렇게 학생자 발표를 공간 앞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세워서 종이로 붙였거든요. 그래서 번호를 썼어요. 네. 그때 생각나는 친구 하나 있죠. 네. 친구 어떤 친구? 아, 지금은 이제 잘 사는 친구인데 예. 초등학교 때 짝꿍이에요. 아하. 짝꿍인데 이 녀석은 이제 재수를 이제 인천으로 이사 갔던 친구고.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까 그 이렇게 힘든 여정을 겪고 이후에 이제 만난 그 무렵에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서 제가 뭐, 이렇게, 집도 잘 모르고, 그럴 때, 걔는 이제 방금 토백이고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같이 옆에서, 네. 있었던 친구에 같이 공부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갖고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 이 친구는 열이 많아요. 가슴에 불이 다 있었어요, 공산당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못했죠. 대학을, 학원에서 이제 맨날 싸우고, 공부 안 잡히죠. 공부를 적어도 훨씬 잘한 친구.
근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50몇 평짜리 아파트에 잘 살고 있어요. 어, 지금 같이. 네, 그때는 마음이 제가 좀 아팠어요. 제가 합격할 때. 지금 같이, 네. 지금도 이렇게 연락하니까. 아, 그렇게 장모님도 갔다 해서 제가 갔다 왔어요. 어디 살았어요? 인천 살아요. 인천 아직도? 네. 대학 다닐 때 즐거운 곳은 많죠, 대학 생활. 아니, 근데 그 친구를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아, 짝꿍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임 중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장가를 갔어요. 아. 장가는 또 빨리 가더라고요. 네, 원래 부트방에 먼저 올라가요. 네. 그 친구 때문에 추억도 제가 많고, 연애사 추억도 있고. 네. 지금 잘 만나서 가끔씩 연락. 그 친구는 이렇게 열정이 좀 많은 친구. 예. 열정이 많아요. 그 친구도 굉장히 책임감 있게 사는 친구라. 책임감 있고. 딸 둘 이렇게 잘 키워서. 되게, 장모님, 장인은 돌아왔다 해서 며칠 전에 가보니까. 재수 씨가 이제 큰 딸이고 처남들이 둘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참 잘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처세를 잘하고 그리고 자식으로 잘하고 사원으로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처남들한테 네, 그런 것 원래 열정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네, 불이한 걸 못 보고 네. 친구들 좋아하고 친구들 잘 된 걸 자랑하는 친구예요. 아, 네. 그 친구가 저도 늘 자기들한테 이렇게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 선생님. 네. 또 잘 된 친구들 끌어다가 이것도 내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예. 그러니까 다른 친구를 빌어서 이제 선생님을 좀 더 자랑하시고. 네. 그렇게 하는 친구. 그러니까 대화는 이렇게 자주 할, 다른, 아직 만나지는 못하는데. 워낙에 고등학교 때 같이 오랫동안 3년 붙어있고 같이 그 친구가 생각하면 좀 느낌이 어떠세요? 저한테 뭐랄까 그 옛날 시골에 그 지게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네, 예, 예. 이렇게 세워놓게 있잖아요. 예, 예, 예. 작대기처럼 예. 그 작대기같이 그런 친구예요. 지게 작대기처럼 예. 저한테는 그런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늘 제가 그 아마 굉장히 힘든 고교 시절을 이 친구 없었으면 아마 그래요. 제가 소년을 갔거나 정신병원 갔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너무 고맙다. 네. 근데 아까 제조하시고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데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일로 매진하신 어떤 힘이 있었다면 일로 매진하는 예, 뭐 특별한 건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어디 무엇을? 뭐 재수할 때. 아, 재수할 때요. 네. 그냥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는 사실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시간만. 네,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시간은 많은데 네. 머리는 안 들어와요. 그런 여름에 하여튼 오래 안 재미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대학 가는데 그나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대신 뭐 놀러 가자 안 갔죠. 아, 뭐 해야 된다. 저기 친구들 막 그때 뭐 미팅도 하고 재수하면서도 미팅하고 했거든요. 저는 전혀 안 하고 학원 집 제가 이모집에 살았는데 그러고 다녔어요 그냥. 네, 그게 전부. 하지만 더 여쭤봐요. 여기서 아니 그 사업 아니 그 회사 이렇고 이제 어려운 상황 겪으시고 이렇게 넘어오시면서 이제 복도니까지 만나게 네. 아까 뭐 막 한강을 뛰고 이러셨다는 얘기들 그래도 뭔가는 버텨내신 거잖아요. 네. 제가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버티기를 시간이 파마하는 기간을 말씀하십니다. 네, 용서 이렇게 너무 과정 가운데
두려웠어요. 아. 왜냐면,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이게, 제 어려워지시고, 저한테 물려줄 유산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뭐,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고생스러워, 그런 거 느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집을 내놓게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져올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예, 네, 제가 그런다고 해서, 일만, 일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냥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서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만 쫓아다녔어요. 네, 일만 쫓아다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 그리고 결과가 너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했는데 결과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마치 제가 노래가 하는데 회사 들어가는 것 같다고 그런가요? 네. 뭐 그렇게 막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리고 옆에서 또 내가 모르는 나인데 막 잘한다 그러고 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생활을 배워서 그런지 근데 사실은 딱 그 순간이 되니까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예. 나가게 될 때 되니까 제 주머니에 들고 있는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이름으로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우 분사할 때 인보증을 썼거든요. 네네. 근데 그 회사에 보증을 쓴 거예요. 그 회사 보증이 나오면 쟤를 보증을 빼줘야 되잖아요. 안 빼줘요. 코를 걸어놔야 되니까. 그 가운데 집값도 이제 올라죠. 근데 옛날에 뭐 1억짜리가 뭐 4억, 3억 될 때, 네, 저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광주에서 시골집 팔아서 서울 와서 전세 사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다고 부모한테 손벌 때 놓고, 그리고 내가 뭐 누구한테,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뭐 이런 해본 적도 없는 사람. 한 번도 은행에서 돈을 가져다 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자금을 맡기고 뭐 이런 것들인데, 진짜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일만 했어요. 일만. 그거하고 좀 비슷한 얘기 같은 건데, 너무 생각이 많이 돌아오니까 막 숨이 목차기까지 뛰었다. 이음이하고 좀 많이 비슷하네요. 달렸어요, 저는.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럼 좀 나아졌거든요. 그럼 좀 나아졌어요. 그때 사모님도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분은 어떻게 버텨냈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파요. 아내가 너무 예쁘고 여성스럽고 애교도 많고 참 대기사 생활할 때 저희 아내 보러 서울서 내려오고 했어요. 인기가 그렇게 예쁘다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뭐 얼마 들어갈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저 따라서 다녔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 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갈 데가 교회밖에. 아 교회 가면 설교하는 설교가 처음부터 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었는데 지금도 감사한 게 뭐냐면 집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 그 양반도 복덕이네. 예. 동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지금도 만나요. 지금도 만나는데. 그분들이 옆에서 그래도. 그래요. 친구 노릇을 해주면. 그래서 아마 집사람도 거기 가서 울고. 또 옆에서. 있었다, 또 사람. 그 친구도 아마 보좌관 생활하는 친구였는데 정당이 바뀌면서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동견 3년이라고 둘이 생활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그리고 또 주변 친구 한두 사람 있었고 그래서 견뎌도 했죠. 물론 이제 그때 동견 3년 했던 그 친구는 잘 돼서 청와대에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안 봐요. 왜냐면 너무 잘 되니까 레벨이 차이가 많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옛날 생각도 하시고 참. 아, 아이, 그럼요. 아이, 아, 그럼 생각은 안 했는데 생이 커서. 그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데려 달렸다. 네. 만약에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렵고 힘든 그 상황. 파업했던 그 상황으로부터 아 지금 같았으면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이 있다. 아 지금 같으면 그때같이 안 해요. 그때같이 안 해요? 안 합니다. 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전혀 담배를 안 해요. 그냥 사장편 하죠. 사장편. 제가 몰랐어요. 왜냐면 노동판을 들어가 보니까 그분들이 노총에서 이제 연맹에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나왔는데 그분들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을 놓고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정직하게 이야기해도 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노조를 저희가 깨면서 합의하는 과정 합의하고 나서 나중에 좀 깼어요. 깨면서 제가 연맹들을 만나고 공정하다 만나면서 당신들의 방법으로는 이 땅에 조건해서 만들기 노동자를 위한 사람을 만들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하나 내가 내 자리로 들어가서 정이 되면 선이 되지 않겠냐. 쉽게 말하면 낙수효과구만요. 예, 비슷하죠. 그거 한 번 안 된다. 오히려 사측에 붙어서 사측의 사람에 대해서 변형하는 게 더 빠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거기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항 등이 올라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알겠어요. 노사가. 그러나 네. 의리라. 네. 그러나 이미 나라는 사람이 이미 이름이 지어 이름이 48년도 강성노조예요. 아주 유명한 노조예요. 사람은 숫자는 적었지만 그 당시 노동자의 경영참여라는 틀이 만들 때 모델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면 경영에 들어가 있는 일선에서 경영을 주무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효과를 내려고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좋고 또 자기들도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있는 기회. 근데 이게 싸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상황으로 간다는 뭐가 하냐면 그쪽에 붙어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예. 만들면 뭔 말인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 쉽게 말하면 좀 전략적 사고를 좀 바꾸겠다 뭐 이런 예예 예. 당연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내가 기억에 여기 복동리 쪽으로 이제 가신다면 네. 이때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여기다가 여기에 선생님 네. 여기에 서 있는 선생님을 상징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아, 상징. 혹은 뭐 이름을 붙여준다면 하회탈 그, 괜찮을 것 같아요. 하회탈. 어, 왜 하회탈이에요? 그냥 웃음이 생각났어요. 어. 웃음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게 반전 같아요. 반전. 아, 반전. 네.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죽겠어요. 그랬더니 이불 하나를 더는 게 아니고 더 주신 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어른들의 말씀 속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예. 이거 더 줄라나 사인이다 눈에 보이게 준 거다 그러니 이게 이제 반전이잖아요. 근데 예. 딸을 가졌는데 너무 기뻐요. 기쁘면 그 어려운 상황에도 기쁨을 줬고 기쁨이 됐고 어려운 기쁨이 늘 그래서 하회탈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역사 속에서 서민들의 그 고충을 하는데 웃으면서 하는 웃음으로 날려보는 그런 어떤 반전이랄까요? 예. 네, 아마 제가 이름을 짓는 반 하회탈. 만약에 그 하회탈이가 네. 지금의 선생님을 딱 보신다면, 본다면, 네. 예를 들어서, 아, 우리가 하회탈이가 어디 갔냐,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구나. 누가 훔쳐갔나 보다. 우리 집은 많이 뭘 훔쳐가. 만약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회탄이가 이렇게 지금 선생님을 이렇게 본다면 우리 김현수가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이리이리 해봐 라고 조언을 해준다면 하회탈이가 뭐라고 조언을 지금 제게? 예. 그냥 놀아. 아, 그냥 놀아. 즐겨. 즐겨. 네. 한바탕 해. 놀아 즐겨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규칙에 매이지 않는. 아, 규칙에 매이지 말고. 규칙에 매이지 말고. 저기는 틀 속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좀 제가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좀 흐르는 대로. 예. 흥이 겹게. 흥이 겹게. 하회탈당 조언을 하네요. 아, 하회탈이가 지금 있는 그 선생님 상황 그대로에 얘기를 해준다면 뭐라고 격려하거나 이런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 예. 뭐라고 진짜. 평가할 것 같아요? 조금 흐뭇됐으면 좋겠고. 지금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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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위로를 해준다면. 괜찮아로. 위로나 괜찮아로 이루어진다면. 예. 하이탈이가 저 손을 잡고 마당으로 춤추는 마당으로 불러들여서 예. 같이 이렇게 등을 대고 비비면서 춤을 출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하이탈이가 지금 있는 선생님한테 한번 그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의 삶을 위해서 네. 자신의 방식을 한번 이 방식을 항상 따라봐 생각해봐 그런다면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자신의 방식을 따라봐 그러면 네. 근데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네. 가면 쓰는 모습과 가면 쓰지 않는 모습이 같고 그래서 하이탈이 거기서 놀려면 마당에서는 신나게 노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위해서 가면을 벗고 집에 가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그 피로를 덜 것 같아요. 예. 저에게 이렇게 쉬라고. 쉬라고. 그런 얘기를 해준 하회탈이한테 지금 얘기를 해준다면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아까 그 친구분 있잖아요. 네. 재수할 때 그 친구분 지금 인천에 사신다는 네. 친구분이다. 친구분이 하회탈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하회탈이를 보면 친구분이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하회탈을 보면서 네. 멋있다고. 멋있다고. 지금의 선생님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보통 그 만남에 멋있다고 그래요. 아 지금도? 멋있는 친구라고. 굉장히 좋은 굉장히 잘난 친구라고. 아 그러시군요. 돈을 지가 더 많으면서 그렇게 그러시군요. 뭐가 잘난 건지는 뭐 좀 물어봐도 되겠어요? 그 친구가 저를 봤을 때는 어렸을 때 봤잖아요. 네. 그러면 새님처럼 이제 자취를 하는데 밥이나 해먹고, 옛날 우리 이제 학생회관이라는 데가 있어. 15분 주면은 갈 수 있는 도서관이에요. 학생회관이라는 네. 도서관이에요. 거기를 자기가 데리고 가고, 말도 안 하고, 숙기도 없고, 이런 친구였어요, 제가. 네. 근데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그 친구는 이제 인천 살았고, 저는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제 리더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좀 틀이 바뀐 상황에서 회사를 들어가니까 이게 훅 커진 거예요. 어허. 예, 커져가지고 뭐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까 넓어진 거예요, 제가. 저를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저를 이제 친구가 이제 광주 와서 한번 만났는데 노래방을 가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친구 머릿속에서는 조용하고 작고 예민하고 아, 이런 친구였는데 아니 와서 보니까 달변해. 아. 아는 것도 많지. 자기 뭐 우리는 회사에서 배운 게 많잖아.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 떨렸어. 아유 죄송합니다. 예 됐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 혹시 차를 빼라고 하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저 친구가 이제 저를 회사 다니고 있을 때 이제 왔는데 제가 그때는 뭐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대리점 사람들하고 만나고 뭐 이렇게 비즈니스 때 만나면 술도 해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노래방 그때 막 있고 그럴 테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노래를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웠어요. 애워서 또 이 부모는 시골에 자랐는데 정서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지 교회에서 또 리듬은 배웠겠다. 술만 먹으면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얘가 나랑 자기가 봤던 어렸을 때 봤던 이 친구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자꾸 반전이네요. 네, 굉장히. 그리고 제가 또 그 당시 배우 그룹 그러면 회사가 괜찮았어요. 그렇죠. 네. 괜찮았고 물론 지방에서 영업소에 근무를 했지만 그 자체가 자기가 이루지 못 자기가 가고 싶었던 길인 것 같아요, 지금 자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멋있게 살고 싶었는데, 어찌됐든 자기의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이제 접어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회사 생활하고, 대기업 다니고, 거기서도 이제 뭐 그렇게 잘하고, 또 그때 상황이 이렇게 힘있고, 말 잘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는 것도 많은 것이 보이고. 예, 많은 것처럼 보이는 예. 거. 아, 아는 게 많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요, 선생님. 저 시간이 너무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전체를 보니까 선생님의 이렇게 울고 웃는 곡선이 다 성취지향인 것 같아요. 뭐가 뭘 이루어서 좋았다, 뭐가 깨져서 어려웠다. 뭐 또 다시 뭐 대학을 들어와서 좋았다. 근데 뭐 또 취직이 돼서 좋았다. 근데 뭐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의외로 사람을 몇 번 만나셨는데 여자 관계에서 뭐 첫사랑 얘기나 뭐 이런 두 번째 뭐 이런 얘기에서 뭐 울고 웃는 얘기는 거의 없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은 회사 상황 얘기를 쭉 하시면서 계속 지금 힘들었던 관계에서 힘든 얘기를 하시는데 배신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어요. 뭐 배신을 당했다.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표현을 안 쓰시고 굉장히 어려웠던 관계 굉장히 선생님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지 관계를 놓고 그 관계에서 연결되는 단어 배신, 뒤통수 이런 건 누군가가 그 능동적으로 하고 내가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을 안 쓰세요. 그래서 아, 이 양반 굉장히 성취정적이고 자기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관계를 보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군대 문제나 군대 있을 때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그 교회 문제나 그리고 노조 분사 문제 밀려서 됐다. 밀려서 됐다라는 수동태적인 얘기를 하는데 가만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나가요. 그게 또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보면
그러니까 뭐 술을 마셨다, 뭐 친구를 만났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 내가 나의 한계점에 끄집어 올려서 좀 그걸 해소하는 방식. 예. 이런 표현들. 예. 그리고 대려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는 누가 나에게 참 위로가 됐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자기를 이렇게 부담이 달려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또 대려 이제 사모님 얘기를 할 때 사모님 주인 친구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사모님이 자기 관계에서는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넘어올 때.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부부관계를 얘기해서 그렇게 남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이 부부 잠자리 같은 게 이렇게 쉽지.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근데도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시는 거 보면 상당히 그 자기 주체성 강하게 이렇게 밀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화해탈 얘기하시면서도 계속적인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반전. 네. 네, 반전, 혁신. 네. 좋아하는 분. 예, 네, 그리고 저 말은 밀려왔지만 주도성. 항상 이런 형태의 그림을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도 내가 깜짝, 이분이 참 겸손하다 이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군대에서 군종이 됐달지 무슨 대학교 회장을 한달지 노조 일을 한달지 뭐 이러실 때 대부분 뭐라고 말씀 밀려서 됐다. 그 대우 취직 때 어떻게 나는 그렇게 80대인데 운 좋게 됐다. 예, 그렇게 된 상황을 항상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잘한 모습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건 운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시고 특별히 이제 그 겸손하시구나 이 부분을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더더욱이 그 군종 시절 때 그 군목 사모님을 배려하는 게 아 이래이래해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지겠습니다. 이든 저 같은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그냥 내가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배려 있는 겸손이 있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모든 게 성취지향적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깜짝 놀래 참 재밌는 분이다. 제수 때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성과에 의외로 성취지향적인 사람이 성과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예 그렇진 않아요. 근데 과정에서 당신이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 또 굉장히 좋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내가 제수를 이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것뿐 못 갔다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좋았어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죠. 노래방에 가기 위해서 노래를 외웠다. 아 이거 처음 들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전형적인 자신의 환경이 올 때 만들어가는 아주 전형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서 혹시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했다 할지 아니면 뭐 제가 뭐 어떤 의도성이 있다 할지 그런 불편함이 있으시면 좀 말씀 아니요 그런 건 없죠.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그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삼치. 예.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참 생각을 해보게 된 게, 삼치의 꼭지점에 올라가면 관심이 없어요. 아하. 네.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일을 해보다가 어느 정도 오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단어가 네, 항상 네, 거기에 네, 들어가네요. 네. 반전이. 네. 얘들 노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거든요. 어. 제 동네에 그 담 떨어가고 집은 제 발자국에 안 난 데가 없었어요. 네. 그냥 늘 이렇게 노는 반경이 넓었어요. 다 산까지 가고 이런. 그러시네. 네, 한 곳에 진득하게 이렇게 쭉 가다가 딱 이루어지면 재미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 다른 거 가고 이렇게. 일할 때 진짜 재밌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하기 전에 반영을 좀 들어보고, 혹시 선생님 제가 얘기하면서 질문하면서 뭐 선입견이나 선지식이나 아니면 막 강요하거나 가르친 뭐 그런 거 발견하신 거 있습니까? 아니요.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선생님에게 들으신 대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는 처음에는 반영자의 입장에서 들었지만 가면 갈수록 자녀의 입장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제 동생이 그 교회, 그러니까 저희 아빠 목사님 되기 전에 예. 그 감리교에서 당회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당회를 하기 전에 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동생이 아빠 제발 교회에서 손 들고 얘기하지 좀 말라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죽게 손 들고 뭐 이렇게 그 힘 있는 자에게 이렇게 반기드는 말 하는 네. 어떡하면 아빠를 안 칠까 뭐. 이게 저희 자녀들의 큰 상처였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도 꿈을 꾸면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은 그 공산당 말을 들어서 살아남는데 꼭 우리 아빠가 왜 그래? 이래서 꼭 총 맞는 거 이게 꼭 제 꿈에 나타나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되게 힘들어요. 아하.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데 너무 불안하고 아하. 우리 사장한테 왜 그랬을까? 예. 오히려 나중에 지금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럴 때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안정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지금도 참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굉장히 행복한 그 가정생활을 하시는 걸 아는데 그 식구들이 이렇게 서포트 한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서 참 힘들었어요. 우리 아내가 힘들었죠. 근데 그 힘들었어요라는 다섯 마디의 사실은 얼마나 식구들의 그 울렁임